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을 사 모은다면 이 기간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이 퀴즈에 틀린 답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주식을 사 모을 사람들조차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합니다. 이는 햄버거를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소고기 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셈입니다. 이런 반응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곧 주식을 팔 사람들만 주가가 오를 때 기뻐해야 합니다. 주식을 살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변동성을 환영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도 설명하듯 시장이 거칠게 오르내리면 간혹 건전한 기업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가격 움직임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단지 변동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하는 말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평가할 때 수수하게 베타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경쟁자들의 동태가 어떠하며 차입금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회사의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과거 주가 움직임이죠. 반면에 우리는 과거 주가가 없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를 더잘 이해하게 해주는 정보라면 어떤 정보라도 탐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을 산 다음 시장이 1, 2년 문을 닫아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 가만히 있는 편이 현명한 처신입니다. 우리는 인수할 회사나 투자할 주식을 물색할 때 앞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기업이나 산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실하게 유지할 만한 기업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베타, 효율적 시장,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옵션 가격 결정, 신흥 시장 등을 몰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배우려면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됩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법과 시장 가격을 바라보는 법. 여러분이 투자하는 목적은 지금부터 10년 뒤와 20년 뒤에 이익이 틀림없이 훨씬 높아질 기업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기업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은 이런 기준에 맞는 기업을 몇개 정도만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업을 찾으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많이 사야 합니다. 또한 지침을 벗어나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하지요. 10년 동안 보유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평가액도 장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알아채는 분은 거의 없지만 바로 이 기법이 버크셔 주주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저자,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유일한 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